경북대학교가 올해 학부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0일 학생 대표와 교직원 대표, 관련 전문가, 동문 대표로 구성된 제2차 등록금 심의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입니다. 등록금 동결은 2009년부터 시작됐습니다. 2012년부터는 내리 3년 동안 인하되기도 했습니다. 2016년 한 차례 더 인하 결정이 내려진 것을 포함하면 경북대학교 학부 등록금은 12년 동안 오르지 않은 셈입니다. 등록금 동결은 정부 정책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은 대학에 국가 장학금이라는 이름으로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북대는 이 정부의 재정 지원 때문에 등록금을 올리지 않은 겁니다. 금액이 약 한 43억 정도 저희가 한 추정되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가 그 받지를 못해서 그래서 그 금액이 등록금 인상하는 금액보다 훨씬 그 크기 때문에 저희 이에 따라 올해 경북대의 계열별 학기당 수업료는 인문사회 계열이 178만 원, 자연과학 계열이 217만 원, 공학 계열이 233만 원, 의학치의학 계열은 450만 원 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등록금을 올리지 않은 대학에 재정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4년제 사립대학과 전문대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아직 등록금 인상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대학도 손익 계산 결과를 보고 동결로 가닥을 잡는 분위기입니다. 지역의 한 4년제 대학 관계자는 올해 역시 동결시키자는 분위기라면서 학교 상황은 어렵지만 지역 경제 상황을 감안해 동결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경북권에서는 금호공대와 안동과학대가 등록금을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대학들도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등록금 동결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TV로드 뉴스 천혜렬입니다.